찰보리살로 죽을 쑤어서 쉰다리 음료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살짝 보리를 삶은 뒤 한김 나간 다음에 다시 밥을 만들어서 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추가 흔들리면 바로 꺼집니다. 보리쌀을 한번 삶아서 물을 다시 붓고 죽을 쓸 것입니다. 보리죽을 세 번째로 다시 합니다. 손바닥만한 노릇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되었습니다. 위에 건물이 떴네요. 보리죽으로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. 덧술하는 식으로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가능하면 푹 삶아 주어야 됩니다. 아까 노룩을 도저히 깰 수가 없어서 통으로 집어 넣습니다. 아까보다 조금 낫네요. 내일 아침에 보리죽을 다시 해서 이양주 담듯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 두 번째 죽 들어갑니다.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보리죽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에는 푹 퍼진 밥으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누룩 효모를 기른 상황에서 다시 또 죽을 넣었기에 이번에는 빨리 될것 같습니다. 2차 죽을 넣은 지 2시간인데 발효가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. 완전히 발효되기 전에 먹으면 달고 맛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완전 발효 직전에 퍼서 먹고 있습니다. 달고 맛이 있습니다. 시기적으로 지금 햇보리가 나와서 보리 쉰다리 해먹기는 참 좋을 때입니다. 2차 보리죽을 넣은 지 4시간 되었는데 알코올 발효가 시작되었습니다. 걸르겠습니다. 이번에는 보리죽으로 했기 때문에 16시간 만에 완성이 됐고, 단맛과 새콤한 맛과 알코올기가 약간 나는 그러한 맛이 되었습니다. 이번에도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물 들어가지 않은 원액을 넣겠습니다. 작고 밥하는 시간도 짧았기에 이덜 사갔던 것입니다. 그래서 당화를 지나서 알코올 발효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. 그래서 걸렀던 거고요. 다 같이 섞어 보겠습니다. 막걸리가 되었습니다. 쉰다리와 막걸리 중간 맛입니다. 발효가 잘 됐습니다. 동북콩하고 팥을 넣겠습니다. 옛날식이죠? 이게 옛날에 해먹던 식입니다. 부풀어 오르면 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잘 부풀은 걸로 알수 있습니다. 쉰다리가 잘 만들어졌다는 증거도 되겠죠? 그냥 이 상태로 덮어서 빵을 찌겠습니다.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살짝 노릇노릇하게 구워서
이렇게 해서 보리죽으로 보리신다리와 추억의 빵을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